먼저 레지스트리에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하루도 안 돼서 실패했어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강제로 7번 정도 하고 나서 아 해결됐구나 뿌듯해하면서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PC를 켜보니까 떡하니 엣지 아이콘이 생겼더라고요. 1년 전쯤 올렸던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삭제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생긴다고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 하셨는데 다른 영상 편집 중이라 우선 저렇게 댓글을 달고 나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 가지 찾았는데 그게 아까 처음에 했던 해결이 안 된 방법이었고요. 이게 또 사람이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실제로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본 앱으로 들어가서 브라우저 쪽을 보면 엣지 아이콘은 보이지 않죠.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엣지를 삭제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은 1년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삭제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한 개 설치해 줄 건데요. 제어판에서 지우는 것보다 이걸로 지우시는 게 더 깨끗하고 확실하게 지워져요. 엣지를 삭제하신 후에 이 프로그램은 제어판에서 지워버리세요. 유튜브 설명에서 링크를 클릭하고 이 페이지로 들어오신 후에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저장한 폴더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게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 창은 닫아버릴게요. 이제 언어를 한글로 바꿔줄게요. 이제 엣지를 삭제할 건데 두 군데에서 지워줘야 돼요. 자, 윈도우 기본 앱 쪽에선 지웠고요. 이제 제거기를 클릭하고 한 번 더 지워줄게요. 검색창에 엣지라고 입력하면 아래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나타날 겁니다. 쟤를 더블클릭해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삭제가 완료됐습니다. 유튜브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들어올 겁니다.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바이러스 경고가 나타나는데 이건 실제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EXE 파일 형태를 인터넷으로 받을 때는 무조건 경고창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들은 다 백신으로 검사한 거예요. 이제 이 창은 전부 닫아버릴게요. 내 PC나 탐색기를 실행해주고 나서 로컬 디스크 C 안으로 가신 다음에 새 폴더를 한 개 만들어줄게요. 폴더의 이름은 그냥 A라고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따 도스 명령어를 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A라고만 쳐준 거예요. 이제 아까 그 파일을 받았던 폴더로 들어가서 압축을 풀어줄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고 Yes를 클릭하신 후에 브라우저를 누르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폴더 A라는 폴더를 선택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OK를 누르면 아까 그 A라는 폴더에 압축이 풀립니다. 로컬 디스크 C A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네 개 파일이 있죠. 이제 파일명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F2를 누르신 후에 Ctrl A를 누르시면 확장자까지 전부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한 번 누르지 마시고 복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두 번 누르세요. 이제 이 창은 내려놓고 커맨드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항목이 나타나요. 우측을 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항목이 있죠. 얘를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파워쉘 관리자에서도 해봤는데 거기서 하면 명령어가 제대로 안 먹혀요. 이제 경로를 바꿔줄게요. CD라고 입력하고 한 칸을 떼신 후에
루트에 A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저 루트는 엔터키 위에 있는 원표시 있죠? 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를 누르면 경로가 C에 A로 바뀌어요. 자, 이 안에 우리가 아까 압축을 풀었던 파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컨트롤 V를 누르면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파일명이 들어갑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 칸 떼시고요. 슬래시 대문자 B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모든 작업이 완료돼요. 이제 이 창은 닫아버리고 PC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흐르면 이 방법도 안 통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